네, 이번에는 매치 익스프레션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치에 앞으로도 자주 보게 될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퀘스트 스테이터스 HTTP와 뭔 관련되어 있는 어떤 모듈로 보여요. 그래서 U32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 U32에서 뭐 unsigned integer죠. 200 그걸 리턴합니다. 이 리턴한다는 걸 어떻게 할수 있죠? DS 세미콜론이 있으면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죠.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도 잘 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에러 메시지가 떠요. 어떤 에러 메시지냐니까 U32 미스매치드 타입 되어 있습니다. 리턴되는 것은 U32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미콜론을 적게 되면 뭐가 리턴되죠? 요게 리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리턴되는 타입이 뭐가 리턴된다고 적은 것하고 실제 리턴되는 것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 정확하게 이 타입이 리턴됩니다. 따라서 에러 메시지가 사라졌죠. 자, 그래서 메인의 스테이터스에서 리퀘스트 스테이터스 하면 스테이터스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200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이 들어가 있고, 따라서 스테이터스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이 블럭에서 각각의 경우, 이 각각의 경우를 하나의 암이라고 표현해요. 8. 네. 여기에 맞춰보고, 그죠? 여기 맞춥니다. 스테이터스에 들어있는 것이 이거랑 같으냐? 같으면은 요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얘가 이거랑 같으냐? 아니면은 이걸 실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니까? 베리어블이에요. 이거는 베리어블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clare라고 하네. declaration, declare and initialize a variable. 하나의 variable을 만드는 거예요. 뭐냐니까 status에 들어있는 값을 이 other이라고 하는 곳에 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담은 다음에 그럼 variable이 만들어졌죠? 무슨 말이냐니까 내부적으로 여기서 let other equal status 그죠? 이 경우도 아니고 이 경우도 아니면은 그럼 마지막 경우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 other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출력을 하라는 거죠. request failed with equal 그죠? 그럼 실행시켜 볼까요? 지금은 뭔가요? 200이죠. 200이니까 success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 이게 404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여기에 not found가 되겠죠. Not found 나왔죠? 그런데 404도 아니고 405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request failed with record 405 이게 실행되고 있는. 이해되시죠? 이게 매치입니다. 상당히 편리하죠?